추석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만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지난달 19일 이후 17일 만에 만났죠. 배석자 없이 시내 모처에서 2시간 동안 무슨 협의를 벌였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개월 넘게 법안 처리 하나 못한 국회의원들이 400만 원 가까운 추석 보너스를 타갔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난데없이 집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기 농성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세월호 농성 저지법으로 불립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어제 정의하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늘까지 국회 일정을 협의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두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2시간 동안 만났다고 민주연합의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민TV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만날 일이 없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접촉할 가능성이 낮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말했지만 국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9일 이후 보름여 만에 만난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조율은 물론이고 향후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쯤 모종의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양당은 오늘도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눈 딱 감고 규제를 풀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이 진작 풀었어야 할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꼬인 정국이라며 세월호법 통과가 우선임을 강조했고 새누리당은 식물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교착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오늘 추석 앞두고 여야 지도부 공식 일정은 어땠습니까? 네, 연휴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민생 행보를 계속했고 민주연합은 세월호법 처리와 독자적인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관을 찾아 급식 봉사를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소방서 119 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 안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명절 단골 코스인 역, 터미널, 기성인사를 나서지 않은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국회 파행 상황에서 나서는 기성인사가 오히려 여론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연휴 기간에도 외부 일정을 가급적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새누리당은 밝혔습니다. 반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연합 지도부는 오늘 서울 용산역에서 기성인사를 겸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은 아동시설을 방문하고 추석 당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광화문 합동 차례에 참석합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장외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더군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왜 난데없이 집시법입니까? 네, 유족들의 농성을 겨냥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2일 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문화재 주변이나 한 장소에서 연속 30일을 넘는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100일 넘도록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적용 대상이 돼 더 이상 장외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재철 의원 측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합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위법이란 판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판결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 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런 분이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리 만무했던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파렴치한 개정안이라며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청하기는커녕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가족들을 눈앞에서 쫓아내겠다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 3명, 새누리당의 조현용 박상은 의원, 그리고 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죠. 오늘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과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오늘 오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현용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김재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30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인천지검도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오늘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해온 구조적 비리의 일부인 반면 야당 의원들의 혐의는 입법 로비라며 파렴치한 여당 의원들과 시기적으로 함께 영장을 청구해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외에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이래저래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입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추석 상여금은 챙겼다고 하던데요. 1인당 얼마나 챙겼습니까? 네, 국회의원 1인당 추석 상여금은 387만 8,400원으로 전체 300여 명의 여야 의원에게 총 11억 원의 명절 휴가비가 지급됐습니다. 설과 추석에는 월 기본급여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별도로 주도록 돼 있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급입니다. 그렇지만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보너스만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4개월 넘게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6명이나 되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은 지키고 세비는 축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